하러 왔어요. 난리던데 오늘은 엄마들이 안 우네. 근데 이해하소. 제가 갑자기 여기 오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요가 한 카트 했네. 얘네는 저를 보러 오셨든 아니든 그래도 이렇게 관객이 있으면 슬픈 것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도 또 내 마음속의 슬픔은 한쪽 구석에 꽁 숨겨놓고 항상 기쁘게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드려야 되네. 그죠? 그래야 박수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를 집어치우고 이제는 신나는 거를 해갖고. 근데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막 울다가 막 방방 뛰라면 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올라갈게요. 그래도 괜찮겠죠? 아, 그죠? 아, 그래도 오늘은 다 우리 집 식구들만 왔네. 저번에는 딴 데서 왔나 시집 식구들만 왔나 아주 그냥 팔짱만 끼고 날 째려만 보고 있더라. 무서워서 못해갖고 들어갔거든요. 오늘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갖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럴 때 딱 생각나는 노래가 한 곡이 딱 있어요. 뭐냐면요, 사랑님. 자, 우리 옆에 엄마 아빠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을 때 잘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 전환도 좀 할 겸 사랑님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분위기 또 좋다 그럼 제가 오늘 또 새로운 공연 한번 또 보여드리고 오케이? 그치? 다요 이건 대학 이상 나오신 분들이니 왜냐면 연모 알아듣고 오케이를 받아치면 대학 이상은 나오실 때 모르는 사람이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얼마나 잘하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사장님 MR로 주세요 선생님 아니 자 묘지 누가 큐했어요 언니가 큐했어? 아, 내가 지금 앞에 눈물이 눈을 가려갖고 잘 안 보이는데 언니인지 동생인지 분간 안 가는데 큐는 내 거요 하지마 그리고 요즘 철스럽게 큐 이런 거 안 해 내가 가르쳐줄게 묘지 스타트 아, 우리 아빠 또 안 해
그래갖고 요걸로 두드리는데 그냥 인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장 줘요, 연장. 그지? 빨랑빨랑 해놔, 좀. 저 뒤에 오빠들이 할 때는 있잖아요. 뭐 빨리빨리 하면 겁나 뭐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말빨이 아직 안 서갖고 뭐라도 못하겠고 그냥 빨리빨리 해라, 이 새끼야. 아무튼 그 꼴에 또 성깔이 있어갖고 그 내가 춥지 뭐, 어떻게. 아, 그러면은 이제 딱 한 번 더, 네, 노래하면서 잡고 딱 한 번 치고 반응이 아까처럼 또 좋다 그러면 제가 네, 새로운 공연 가야금 한 번 튕겨드리고 반응이 안 좋다 하면은 네, 다음 선배님 모셔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못 알아들으면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고. 그러면 요번에는 그거 합시다. 자, 우리는 영원한 친구. 근데 내가 이걸 하니까 또 다들 영원한 친구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말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천년 만년 살면서 우리랑 이렇게 즐겁게 사시고 그래야 또 제가 한 50 됐을 때도 또 여러분이 이렇게 제 구경하러 오시죠. 아시죠? 뭔 말인지? 오래오래 사시라니면서 천년지기. 몰라요? 그 노래? 아, 다들 안 좋아하나? 하, 이게 항상 선배님들이 뒤에서 뭘 하냐면요, 앞에 나가서는 무조건 선곡을 잘해야 인기를 많이 얻는다고 하는데 개코는 나는 선곡할 줄 몰라갖고 멤버한테 인기가 없나봐.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그지? 그러면은 천년지기 한번 올라가고 제가 요번에는 개인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지? 자, 천년지기 음악 가져와!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죄송합니다, 아버지. 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한번 안아드릴게.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네,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저번에는요 앉아서 막 이렇게 불렀거든요. 저를 오늘은 그래도 다 이렇게 서서 나와서 주시니까 좋네요. 왜냐하면 봐봐요, 여러분 다리는 좀 길잖아요. 제 다리 봐봐요. 쬐까내가고 저기까지 뛰어가려면 여러분 10발 뛰어가면 한 30발 뛰어가야 되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럼 집에 가면 쓰려져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그 이번에는 괜찮다. 일단 이사 마이크 받았으니까. 아, 이거 왜냐면요 저번에 혼났어요. 뭉태기를 받아갖고 이렇게 딱 해놨더니 우리 사부님이 멍청아 요걸 좀 이렇게 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요거 보고 배운대요. 또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부담은 갖지 마세요. 나는 그냥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부님 말 잘 들어야 되네. 그래, 그러면은 분위기 좋았으니까 제가 아까 우리 엄마는 꼭 나를 오라고 해야지, 그지? 아이고, 정말로. 내가 이 짧은 다리를 그러지 와야겠어, 엄마. 엄마, 고마워요, 그래도. 그지? 어떻게 온 김에 더 줄 사람 없어? 없어, 갈게요. 아, 오빠도 줄라고? 그지? 온 김에 줘야 해? 또 부르면 내가 가서 그냥 똥침 나버릴 거예요. 네, 또 있어? 수금을 하고 갈게요. 이따 있어 봐봐요. 끝나시오? 또 있어요? 하, 나 진짜. 그래. 하, 아, 감사합니다. 예, 일단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뭐가 이쁘다고 이런 걸 이렇게 하나씩 줄지 몰라. 집에 가서 막걸리나 한 잔씩 사드시지, 아빠들도 참말로. 그래도 줬으니까 감사히 받고, 예, 또 열심히 하면 돼요. 그죠? 그지? 뭐가 있겠냐? 열심히 이모 무스러지라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내가 개인기 보여드린다 했죠? 왜냐면요 그 우리 이재주 선배님이 참 잘하는 거예요, 원맨쇼. 근데 제가 하는 원맨쇼는 아무도 따라 못해요. 한번 들어볼라요? 오케이? 그치? 그 선생님 마이크 하나만 줘요. 그치? 이거는 요걸로는 안 돼요. 꼭 요걸로 해야 돼. 왜 아무도 따라 못하는지 여러분이 만약 소리가 비슷하다 하면 큰 박수 줘요. 오지나 말고. 예, 만약에 잘 못한다 해도 제 성향이 거기밖에 아니라 싶어하고 그래도 열심히 하라고 박수 한번 주고 이걸 좀 치우고. 그치? 저기 뭐 되냐면요 저기 오징어 잡는 통통배 아시죠 다들? 오징어 잡는 배 보셨죠? 한 번이라도 그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비슷한 거 아닌가 한번 봐봐요. 뽕뽕. 아니야, 아빠 혼자만 아니랴. 뒤에 똑같죠? 같아요. 내가 들어도 아닌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한번 잘 해볼게. 저기 가는 거, 중국 가는 거, 큰 배 있죠? 크루즈. 그거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 소리 요거는 들어봐봐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자세가 중요하네. 빠. 넘어가고. 아빠 집에 발톱기 있어요? 발톱기 없어? 옛날에 발톱기 많았어요 집에. 우리 집에 쬐깔난 게 있어. 내가 오늘 우리 아빠 훔쳐왔네. 그 소리 한번 들어볼라요? 나를 쳐다봐요. 딴 데 보지 말고 다시 딱 잡고. 아이고 개콤하지. 왜 그런지 알아요? 기름을 안 넣고 와서 기름이 떨어져. 근데 이거는 다 웃자고 하는 거고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거고 제가 딱 잘하는 거 하이라이트가 딱 하나 남았어요. 뭔가 하면요 헬리콥터 소리. 그거는 다른 분들도 잘 안 내거든요. 우리 제주품바님이 참 잘 내시죠. 근데 제 소리도 또 따라 못할 거예요. 근데 제주품바님 거는 저기 저보다 엄청 먼저 하늘 꼭대기에서 나는 거고 제 거는 이거 땅에서 기어다니는 헬리콥터예요. 한번 들어볼라요? 네.
네, 맞다 싶으면 큰 박수 한번 줘요. 나 쪽팔리니께. 내가 들어도 잘 안 어울린다. 근데 요렇게 하는 게 또 제 앞에도 맞더라고요. 근데 여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머리에 뭐 들어갈지 몰라. 이제까나 머리에 그래도 이런 게 들어가면 괜찮죠. 근데 한번 웃었어요? 네. 여러분 웃으라 하는 거지. 제가 뭐 진짜 그런 걸 잘하겠어요? 우리 재즈품바님이나 잘하지. 그냥 웃으라고 하는 거고. 그럼 요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웃었으니까 제가 저번에 가서 마스테온 가야금 요거 한번 튕겨드릴게요. 원래는 요번 주에 제가 가서 또 공부해갖고 왔는데 그건 아직 덜 완성됐어요. 원래 요번 주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빠 나 이쪽에 앉으라고? 그래 내 탓이 아니야. 아, 나 우리 오빠 잘생겼죠? 근데 머리는 영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나보다도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 어떻게 의자를 여기다 놓는데 여러분들 내 똥구만 쳐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원래 병창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건 아직 들 완성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던 거 한 번만 보여드리고 잘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왜냐면 가야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날그날 상태. 어머 감사합니다. 아직 튕기지도 않았는데. 말을 또 해야겠다. 아, 한번 튕기면 또 나올까? 제가 요거를 보니까 항상 그날그날 상태에 따라서 가야금 소리가 좀 변하더라고요. 습도에 따라서 뭐 온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또 제 손가락의 상태. 오늘 손가락 좀 풀진 않았지만 조금 삑살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생방송 중에 NG 날 수도 있으니까 에이 이러지 말고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이쁘게 봐주세요. 아시죠? 네, 그러면 일단 인사는 이쁘게 해야 돼. 우리 아빠가 나 밖에 나가서 예의 바르게 차렷! 경례! 가지! 일단 앉을게요. 잠깐만요. 한 번만 맞춰보고. 오케이?
아이고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말할 건 아니지만 손가락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왜냐면 어제 저녁 새벽까지 하다 보니까 얘가 조금 뼈가 상했나 봐요. 손가락이 네 번째를 안 돌아나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예, 왜냐면 제가 병창을 조금만 마스터 해갖고 다음에는 그것도 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어? 앞에 해보라고? 6절만. 아, 나 그거 끼살라면 여기서 쪽팔리고 울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그거 왜냐면 딱 배운 지 하루밖에 안 되고 전주까지 가서 딱 배우고 하루 왔는데 1절만. 그러면은 제가 딱 앞부분만 조금만 할게요. 그래도 되죠? 네. 요거 완벽하게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 번만 받아주세요. 아,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로 분위기가요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제가 원래 노래 한 곡 더 하려 했는데 자 들어봐도 저는 노래는 잘 못해요. 그냥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어? 분위기 띄우라고 노래 한 곡 하면 요거 마지막에 한 곡 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네. 오케이? 그래. 그러면은 노래 한 곡 하고 마지막으로 분위기 또 조금 좋다? 그러면은 내가 분위기 내서 난타 공연 한번 하고 분위기 안 좋다 하면은 저는 그만 찌그러질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거 하자. 영원한 친구 내 선글라스 한 번만 주시오. 우리는 영원한 친구 변치 맙시다. 그 마음 여러분 다 저희 친구예요. 엄마 아빠 이런 거 없이 오래오래 사시고 친구처럼 지내고 편안하게 이런 데도 편안하게 오셔갖고 즐기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친구, 그치? 음악 준비됐어요? 묘지! 네. 스타트! 밝은 내일의 꿈을 키우며
추억하기 좋은 노래라 그러더라. 그래서 한번 배워봤어요. 괜찮죠? 다음에는 남희씨의 뭐 빙글빙글 이런 것도 한번씩 해보고 해야겠어요. 참 괜찮네. 근데 우리 어머니 놀라셨어요? 죄송해요. 이걸 뒤로 던지자는 게 앞으로도 던져가고. 그리고 분위기 좋으니까 어떻게 나한테 한번 하고 갈까요? 그냥 들어갈까요? 다들 해도 돼요? 아, 그래도 내 얼굴이 보기 싫지는 않은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혼자서 나타 한번 하고 다음 분, 다음에 누구 나실 거예요? 아, 우리 잘생긴 오빠, 머리는 조금 나보다 부족한 오빠, 그지? 이따가 제가 끝나면 아, 이거 봐요. 내가 할 때는 아무도 나와 도와주는 사람 없어. 근데 나 혼자서 다 해야 돼. 왜냐면 제가 여기서 제일 막내거든요. 엄마, 내가 보기에 몇 살 돼 보여요? 아이고, 참말로 이거 인터넷 다 소문나가고 다 586 캐디라. 솔직히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요. 586 캐디 64세는 하는 소리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97년생 초띠 이제 딱 20이에요 안 믿어요? 맞죠? 네. 그 왜 이걸 하냐면 우리 어머니는 참 날 보면서 안쓰럽게 생각하죠. 우리 아빠 엄마는 제가 공연하는 거 눈 뜨고 못 보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안쓰럽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엄마, 그런 생각 하지 마. 나는 내 꿈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내 꿈이 뭐냐면 저기 대학 가는 게 내 꿈이에요. 아쉬운 게 뭐냐면 대학에 붙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딱 붙었는데 뭐가 없냐. 등록금이 없어갖고 못 갔어요. 그래서 네, 제가 뭘 하면 돈을 짧은 시간에 많이 벌까 했더니 인터넷 딱 주시니까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거 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 쌈은 네가 다 가져갖고 모아갖고 등록금 해라.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각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쓰럽다 생각하지 말고 저기 있는 저 어린 각설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 생각하고 이쁘게만 봐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죠? 아, 그치. 오늘은 또 이거 막발이 되니까 이거 또 잘 나오네. 그래서 저는 제 꿈을 위해서 앞으로 더 가고 여러분은 여기에서 즐거움을 가져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치? 자, 그러면 음악은 긴 거 할까? 짧은 거 할까? 짧은 거? 그럼 짧고 굵은 거 주세요. 짧고 굵은 거 있잖아. 짧고 굵은 걸로 순정으로 한번 가자. 이걸 왜 또 풀리고. 음악 준비됐어요? 다 같이 그러면 내가 뮤직하면 스타트 한번 해줘요? 오케이? 묘지! 괜찮아요. 음악이 너무 짧네. 가위를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조금 정신이 없긴 하지만, 이해하시오. 내가 원래 정신이 없는 여자예요. 아, 그래. 아이고. 숨 한번 쉬어도 돼요? 숨이 너무 짧아. 그래도, 잘하지는 못해도 왜냐하면 제가 초보라서 그래요. 아직은 뭔가 익숙하지 않은데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개코나 박자 하나도 안 하고 오늘은 되게 쪽팔리네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쁘다고 하고 잘했다고 해줬으니까 마음은 위로가 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잘하는 각설이를 한번 거듭나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신시대 분반 아름이 분반님 모셔서 또 여러분이랑 얘가 내 짝꿍이에요. 박수 한번 줘. 아빠는 통닭쟁이야. 엄마는 식초쟁이야. 난 몰라이 난 몰라이 내 반찬 저 앞에서 먹는 건 난 몰라. 여기 내 짝꿍이네. 박수 한번 줘요. 예. 뭐 또 뒤에다가 또 뭐 이상한 걸로 또 지 몸짓 많은 걸 메고 나와갖고는 뭐 달라고 갖고 나오냐? 이거 뭐냐? 폼이야.
폼. 어. 혹시 네 도시락이냐 그게? 어, 어떻게 알았어? 아, 그래? 응. 야, 우리 일단 뭐 들어있나 좀 한번 빼보자. 어, 어 그렇지. 빼봐. 얘가 또 이거 뭘 들고 나오긴 들고 나왔는데. 어, 내가 도시락. 뭐 얼마나 거쳐. 어. 야, 기타. 어. 야, 박수 한번 줘. 기타 한번 하려고. 너 이거 저기 잘 칠 수 있냐? 그럼. 진짜로? 잘 치지. 야, 그렇구나. 그렇지. 하기사. 응. 그게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요. 사실 우리 다홍이가요. 내가 우리 이제 저기 짝꿍이어갖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 사실 우리 다홍이가 저기 말씀드리자면은 KBS 인간극장. 예? 야. 예. 있어 봐봐. 왜?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왜? 그것도 우리 자랑한다. 남들이 뭐라 해. 야, 그래도. 어. 다른 사람들은 뭐 카페니 뭐니 팬클럽이니 해서 홍보해 주는데 응. 우리는 그런 것도 없잖아. 아, 그래? 그래서 우리 홍보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럼. 아, 그럼 있어 봐봐. 네. 일단 얘기해. 조금만 할게. 조금만. 조금만? 어, 조금만 그래, 할게. 그럼 조금만 해. 어, 알았어. 조금만 할게. 이거 키워라. 딴 것은 아니고. 아, 기다려. 내가 포즈 잡으면 해. 이거 아, 포즈 잡으면. 그치. 나 이게 말 더럽게 맞네. 어, 포즈 잡어. 소개할게. 그치. 일단 우리 타옹이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다홍이로 저기 KBS 인간극장 아시죠? 어, 그리고 아이네TV 파란선이 있다. 어, 그리고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아침 10시에 방영했던 10시 임선웅입니다. 어, 이런데 한 번도 출연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잘한 거 맞아? 아니 사실은 출연을 하라고 했는데 이 방송국까지 가기는 갔어요. 그래갖고 그 작가분들하고 인터뷰까지 다 땄는데 얘가 하필이면 이제 저기 그 막상 딱 촬영하는 날 얘가 잘려버렸어. 왜 잘렸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기럭지가 하도 커가지고는 카메라 앵글이 잡히질 않더라고. 키가 존만 해갖고 잘려버렸어라. 박수나 한번 줘. 그래도 우리 다홍이가 아까 보신 분도 있겠지만 끼가 많아. 장기가 많고 이번에 내가 저 기타를 한번 갖고 나왔으니까 너 저기 기타 갖고 나온 김에 기타 치면서 노래 한번 해라. 오케이? 박수는 한번 줘. 아니면 오빠 이렇게 해. 네가 7080 잘하잖아. 응. 그러니까 7080 해. 내가 옆에서 기타 쳐줄게. 기타를 한번 쳐주고? 어, 그치 내가 어떻게 해. 얘가 노래하면서 기타를 칠까요? 아니면 내가 노래를 하고 얘는 기타를 칠까? 아 내가 노래하고 얘는 기타 치고? 현명한 그렇지. 야 그러면은 저 의자 갖고 와. 그치. 하는 거 이왕 하는 거 저기 있는 법 없는 법 우리는 다 잡아야 돼. 근데 인사해야 되지 그치? 않겠니? 어, 일단 하고 이 우리 그치 얘가 또 배운 집 집안 딸이라 인사하는 걸 또 안 까먹었네. 인사 한번 하고 한디야. 자 이 우리 타옹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려! 오늘 오신 손님분들께 경의! 그치? 다 한 거야? 어 다 했어. 짧아서. 야, 짧아서? 어. 야, 그래도 하려면은 저기 크게 큰절을 하든가 인사를 해야지. 저기 대가리만 까딱하면 어떻게 하냐, 개 같은 거야. 아, 그런 거야? 그럼. 그러니까 알았어, 거지? 그럼 한번 다시 할게. 그렇지, 다시 해도 돼요? 사실은 우리 다홍이가 이게 숙이고는 싶은데, 여자들 알죠? 한 달에 한 번. 중국과 민족을 위해 피를 흘리는 그날이 오고. 쪽팔리잖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래도 괜찮아. 그래갖고. 저거 하는데 그래도 어. 아까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또 용돈도 많이 주고 그랬으니까 응. 고맙다고 인사 제대로 못 드렸잖아. 응.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쳐갖고 큰 절 한 번이야. 오케이. 어.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인사 들어갑니다. 차려 경례. 리리리 리리리 리리리. 그렇지. 네, 그렇지. 이렇게 박수 한번 주는 거예요. 어, 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7080을 부르고 얘는 키. 야, 자냐? 야! 야, 자냐? 어, 야, 일어나! 아이씨, 멍청하니, 얘는 일단 자빠지면 자빠지잖아. 어, 일어나! 야, 니가 어제저녁에 안 재웠잖아. 그렇지. 뭘 안 재워, 안 재우기, 니가 안 잔 거지. 아이씨. 그렇지, 일어나. 야, 좀 잘 생겨봐! 잠깐만, 아, 나 덩치는 산만해갖고, 나도 모르는 여. 야, 너 일어나봐, 그렇지. 아이씨, 무지하게 무겁네. 니 알아서 일어나, 이씨. 알았어, 잡아. 좀 잘 땡겨봐. 아, 공격장이 아프게. 네. 어쨌거나, 인사도 한번 했으니까, 그러면은, 신나게, 어. 저기, 꿈의 대화 한번 하자, 꿈의 대화. 꿈의 대화? 어, 거기 보면 있지? 고객 지점 들어가 7080에 보면은, 7080 댄스에 있다. 응, 어. 어, 잘해. 응, 어, 야. 야, 오늘은 통크게 너 음악 잘 봐달라고 나도 내 손에 있는 거 딱 다 줄게. 어, 좋겠다. 야, 너 음악 잘 봐. 이 새끼 아주 더러운 새끼야. 박수 치지 마. 저기 내 손에 돈 없으면 저질 안 해. 맨날 엔진해. 집에 갈게, 나 이제. 집에 가는데.
퇴근해라. 음악 틀어주고 가라고. 야, 너 영영 퇴근해라, 그냥, 씨. 해갖고, 거기 꿈의 대화 있지, 꿈의 대화? 어, 그거 한번 해갖고, 야, 너 기타로 포즈 잡아. 잠깐만 있어. 그치, 기타로 포즈 잡고. 근데 의자도 유익했다는요? 원래 기타는 앉아서 쳐야지, 제맛이. 앉아서 치라고? 그럼. 앉아봐. 그치, 해갖고 한쪽 다리를 올려. 그렇지,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치면 되네. 응, 이걸 해갖고. 네가 잡아. 지금부터, 우리 다홍이는 기타를 치고, 소생은 7080. 꿈의 대화를 한번 가볼 테니까 여러분도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리야! 꿈의 대화 출발! 가자! 응. 그치? 응. 박자를 맞추고 템포 두 개만 땡겨주시고 바랍니다. 그치? 지금 박수 친 사람들 얘하고 수준이 똑같은 사람들이요. 근데
말은 안 했어요. 기타를 연주한다고 난 안 했잖아. 기타를 친다고 그랬지. 열심히 쳤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농담이고. 야 그래도 아, 엄청 열심히 쳤다. 그러니까 소파라가 보겠다. 그래도 너랑 나랑 나와갖고 또 한다고 저기 계신 우리 사모님이 용돈도 주셨으니까. 아니야 나는 뭘 하는지 알아? 와서 뭐라? 기타 좀 잘 쳐봐 이러대. 아, 기타 좀 잘 쳐봐. 그래서 더 열심히 쳤어. 그렇지. 기타 북신질 때까지 쳐. 그러면은 야 저기 장난을 그만하고 그래도 이제 다홍이하고 저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또 초대 게스트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는 솔직히 이제 좀 짧게 하려고 4시간을 줄이고 다홍이랑 둘이 나와갖고 이렇게 웃음 한번 드리고 하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어떻게 재밌었나요? 그러면 이제 저기 잠깐이나마 이제 다홍이하고 저하고 둘이 하는 공연이 있어요. 그걸 이제 조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예,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은 이렇게 여자들을 여기 계신 우리 누님들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사랑해줘야 돼. 내 말이 맞다 싶은 누님들 박수 한번 쳐봐. 그렇지. 왜냐하면은 요즘에 여자들이요 옛날에나 이제 막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면 안 돼요. 일단은 이 여자들은 걸어다니는 벤처 기업이라고 일단 최소의 몸에 7억 이상은 지니고 다니네. 아, 왜 7억인지 알려드릴게. 잘 들어봐. 일단 위에 보면 뭐 있어요? 우방주택 2억, 좌방주택 2억, 4억 있다. 그 밑에 들어가면 숲속에 전원주택 3억 있잖아. 그래서 너와 7억. 그 남자는 끼키야 11,200원밖에 안 돼. 아, 평생 그래? 죽을 때까지 그럼 변하지 않아. 아, 왜 그래? 11,200원이냐면은 남자는 위에 건포도 100원, 100원, 200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뭐 있어? 1,000원짜리 소세지 있잖아. 그 밑에 보면 뭐 있어? 고혈압과 당뇨제, 우황전심 5,000원짜리 두알 있잖아. 그거 11,200원. 야, 근데 야 멘트 하다가 계속 눈에 거슬리는 게 있는데 저기 이쁜 누님이 뭘 자꾸 들고 계신다. 언니 가봐. 어디? 그렇지, 저기 모자 쓰신 분. 언니. 그냥 언니가 오지. 왜 자꾸 짧은 나를 불러. 그렇지. 우리 다홍이가 잘 치라고? 아, 네. 오빠 기타 한 번 더 치자. 그럴까? 우리 다홍이는 웬만하면 이렇게 팁 줄 때 있잖아요. 자꾸 부르지 마. 왜냐면 원래 얘가 엄청 다리가 얇아갖고 날씬했었는데 얼마나 쫄래쫄래 뛰어다니다 보면 봐봐. 다리가 두꺼워졌어. 무슨 조기축구 다리 통만 굵어져갖고. 그렇지. 얘 쳐먹으면 다 다리로 가. 어쨌거나 그러면은 나왔으니까 너랑 나랑 당신이 좋아 노래 한 곡 하자. 노래 한 곡 하고 또 신나게 또 있어 봐봐. 왜? 근데 여기 선생님 응 아 바쁘시구나. 왜 어떻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어무려 주시면 안 될까요? 다리가 왜 그냥 노래 부르면 아니, 되지. 아니 뭐가 툭 튀어나가고 자꾸 신경 쓰이고 그쪽으로 눈길 가잖아 내가. 네가 안 보면 되잖아. 죄송해요. 근데 선생님 저도 아까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오므려 주세요. 그래도 선생님 그래도 저 선생님은 정력이 좋으신가봐. 좌측으로 쏠렸어. 아니야 근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셔 이런 거 하다가 오늘 야 카메라 감독님이면 안 돼. 여기 다 지금 방송국에서 온 거예요. 아 그래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보다 카메라가 더 많이 봐봐 왜 그러냐. 여기가 어디서 왔냐면 이제 SBS예요. SBS?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CNN. CNN? 네, 그래,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CCTV 두 개 나와 있어. 아, CCTV야? 이제 대륙이랑 두 개 나왔잖아. 대륙에서 응.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이제 저기 여기가 제일 크다. CNN. 어? CNN. 아까 저기 CNN 나왔는데 둘이 나왔어. 쟤는 OCN이고 얘는 아. CNN이고. 아, 저기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여기 요거 있잖아. 주인 없는 요 카메라. 요건 어디 가냐? 알자지라. 알자지라에서 왔어. 알자지라? 그렇지. 알에서 자지가 나오냐.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왔냐면은 둘 다 제주도 살아요. 제주도인데 이제 제주도에 있는 조그만 섬에 삽니다. 주소가 어디냐면은 잘 얘기해. 그렇지. 자지도 멋지고 만지면 커지리 18번지에 살아. 그렇지. 우리 집 주소예요. 아니 오해하지 마. 자지도가 아니고 가지도. 그렇지. 만지군. 만지군. 만지면 커지. 어쨌거나 오빠가도 만져도 안 커지잖아. 알았어. 어쨌거나 우린 서로 이러고 살아요. 내 얼굴 봐봐 얼마나 잘생겼어. 그죠? 엘레강스하게 생겨갖고 그냥 한 마리의 꽃사슴처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까먹고 싶었을까. 엄마 이 얼굴이 잘생겼어. 어디가 이민군이 십자군이면 오이지처럼 생겨갖고 한마 넘게 생겼어. 근데 저기 앞에 계신 사모님도 아니요 아니요 하지마 누나도 내 스타일은 어쨌거나 해갖고 너랑 둘이 한번 하는데 이렇게 하자. 우리도 연예인이니까 일단 어딘가에 숨자. 숨어? 그렇지. 숨어갖고 야 저기 야 여기가 좀 아니 나 멀리 가기 싫어. 나 여기 숨을 게. 네 알아서 숨어. 숨어갖고 음악이 딱 나오면 보여? 응? 안 보여. 저기 전국 노래자랑 마냥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빠 아니면 막 언니 막 이런 거 한 번만 해줘. 오케이. 죽은 사람 저기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우리 소원 한 번만 들어. 내가 진짜 평생에 이 각소리 하면서 오빠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내 소원이야. 근데 웬만하면 우리 사모님 오빠라고 하지 마요.
총각, 삼촌 그런 거 있죠? 그냥 빨리 해라, 허리 부러지다. 얼굴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한동갑 같아. 오. 어쨌거나, 그래, 알았어, 한번. 저기, 음악 준비됐냐? 됐으면은, 저기, 응, 가자, 응. 안녕하세요. 남진입니다. 그치? 요거? 요거 할까요? 이거? 아까 뭐 하라며. 비누 그거 아 하지마? 그래? 그래. 나 말 잘 들어야 돼. 왜냐면 오늘 월급날이어갖고. 그렇지. 아니 그 뭔 얘기냐면은 저쪽 여러분들 안 보여서 근데 여기 대기실 들어가면 여자가 한 네다섯 명 있거든. 근데 저것들은 나 꼭 마이크 잡고 나가면은 지네들이 가위바위보 해갖고 언제 나를 첫 번째로 따먹나 지네들끼리 내 얘기하고 있어. 내 얼굴을 봐봐. 얼마나 잘생겼어. 아니요? 그죠? 남자 키 이 정도 180이면 얼마나 훌륭해. 얼굴 이 정도면 깔끔하지. 이제 아까 흠이 있다면 다홍이가 말한 대로 자지가 좀 많은 게 흠이긴 한데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자 어쨌거나 해서 한번 가는데 이왕 나타 떠들기는 거 아 전에 저희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공연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멋도 있어야 되고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뭔가 다 있어야겠지만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재미가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난타칠 노래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를 한번 할게요. 네? 저기 얼마 전에 이제 저기 뭐야 미국을 시작해갖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저기 흩들어놨던 음악이 뭐예요? 그렇지, 강남스타일 다 알잖아. 누나는 뭐라 그랬어? 응? 어? 과일주스? 과일주스 먹고 싶어? 응, 어, 아니죠? 어, 그래. 어쨌든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틀어놓고 지금도 이제 우리 다홍이와 저와 이제 멋진 난타 공연 한번 모셔봐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게스트 초대 손님이 나오면 중간쯤에 이렇게 모시고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공연장 특성상,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중간에 집어넣으면 보고 톡 낄까봐서 맨 마지막에 넣어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저희 난타 공연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우리 민들레 품바님 한번 모셔갖고, 오늘 멋진 또 마지막 피날레를 한번 올려봐 드릴 테니까, 대신 우리 민들레 품바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가 분위기 좀 띄울 겸 강남스타일 한번 모셔드리는 거니까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자,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올 때 박수 안 입어서 박수 세 번 시작! 요명 반사 아니면서 아까부터 더 만나줬어.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응. 꼴에 그지라고 별걸 다 준비했잖아. 어울려? 어울려? 이거 선생님 우리가 할 때 깜빡깜빡 요거 한번 해줘. 아까 멋있더만. 해갖고 지금부터. 어? 바지 또 떨어졌다? 살을 빼야 될 것 같아.